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염돈재 전 국정원 차장님을 모시고 최근에 그 국정원법 개정안, 특히 이제 대한민국은 적대국가하고 이렇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대공업무와 같은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을 통째로 바꾸는 그런 국정원법 개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한번 좌담회 겸 대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길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네. 예.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그 국정원 오비 분들이 또 십실반으로 돈을 모아서 무슨 그렇게 할 정도로 무슨 급한 일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비들 사이에. 네, 저는 8월 4일에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이제 국정원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를 했습니다. 8월 4일 날. 8월 4일 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이러다가는 정보기관이 국정원이 거의 무력화되는 그런 아주 중대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직 직원들 간에 상당히 뭐랄까, 위기감도 있었고, 또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일에 대한 폄훼라고 할까, 이런 명예훼손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많은 전직들이 이제 걱정을 했습니다. 걱정을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요즘 인터넷으로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SNS로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연락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 10일 동안에 1200명이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1200명이. 1200명. 그리고 그동안에 회비도 만 원부터 5만 원까지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회비가 한 9500만 원 모였습니다. 그래서 회비 크게 쓸건 없는데, 신문에 광고한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신문에 지난 10월 27일 날그 4대 일간지에 광고도 하고, 그러고 이제 지금 방송이라든가 이제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 기고도 하고, 예. 이렇게 이제 반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좀 높이시도 괜찮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국정원에서 평생을 이제 바친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대공업무도 하고 해외 업무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힘을 합친 그런 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정원이 지금 60년 되는데, 60년 사상 퇴직한 직원들이 국정원의 기본 방침에 이렇게 반대하는 이런 운동이라고 할까, 이런 동향을 보이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렇게 개정안을 이게 딱 보시면은 금세 눈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라든지 의료라든지 네, 그렇습니다. 그걸 추진하는 사람들의 어떤 목표라든지 이게 보일 거 네, 아닙니까? 그런 것도 보이지만, 이제 앞으로 전개될 상황, 국가 안보가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보이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 그거 보면 잘 모르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지만, 저희들 늘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저희들은 꿰뚫고 있으니까 참 그럼 이제 본론으로 좀 위기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퇴직하신 지가 이제 한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 경우에는 2004년도에 퇴직을 했으니까요. 2004년도에 퇴직하시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국정원에는 총몇년 정도 국정 몸담았습니까? 31년 근무를 했습니다. 31년. 그러면 연배로 보면 언제 들어가셔가지고 언제 나오신 겁니까? 저는 조금 사정이 복잡한데, 1968년도에 들어가서, 그래서 95년도까지 27년간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퇴직을 했습니다. 일단 퇴직을 해서 8년 후에 다시 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거의 그 국정원하고 평생을 같이 했다 이렇게 볼수 네,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68년도부터 이제 인연을 맺었으니까, 그 후에 해졌으니까. 밖에 있는 과정에서 늘그 관계가 연결이 됐고, 또 산하 연구소에도 있고 이랬으니까 계속되어 온 거라고 볼수 있죠. 그럼 이제 그 국정원 문제를 좀더 우리가 본격적으로 국정원법, 정확한 명칭은 국정원법 개정안이죠. 국가정보원법 전부 개정안입니다. 이번에 일부 하는 게 아니라, 국가정보원법 전부 개정안. 네, 전부 개정안입니다. 부분 개정안, 전부 개정안. 야, 전부 개정안입니다. 보통 심각한 그러니까 게 아니에요. 명칭부터 바꾸는 것도 시작해서, 거의 다가 바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연배도 좀 되셨고, 뭐 아이들도 다 분가해가지고, 이제 손자, 손녀도 있으실 거고, 그럼 이제 요즘에 그 나라 돌아가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염 차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나라 돌아가는 게. 글쎄 뭐 저희가 나라 돌아가는 얘기하면 뭐 정치 경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안 보이는데 저희는 특히 이제 관심 가진 문화가 안 본데 예. 안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남북 군사 합의해서 북한의 기습 공격에 상당히 취약한 상태가 됐고요. 더더구나 이제 국방을 지키는 나라를 지키는 두 가지 하나는 총성 대포서고 하는 그 소리 있는 전쟁을 하는 그 이제 군인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이제 국정원 사람들은 소리 없는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소리 없는 전쟁하는 이 한 축이 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국정원법 개정안이 그냥 통과된다면 국정원은 완전히 무력화되고 불구정보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이제 항상 이제 우리가 뭐 살면서 그 모사드란 조직을 보면은 네. 모사드란 조직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자주국방 네. 그런 거를 보면 참 뭐 이 부럽기도 하지만 우리도 그게 못지않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항상 어떻게 그렇게 적에게 당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항상 이렇게 좀 조롱거리가 되고 그렇게 될까 그런 생각을 참 할 때가 많거든요. 뭐 항상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많이 그렇게 됐고요. 그전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죠. 그리고 특히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1 사태 같은 거 났지 않습니까? 그때 명확하게 보복했고 또 북한에 응징을 했고 그래서 함부로 북한이 어떤 일을 못하도록 장난을 못하도록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제 햇볕 정책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약화됐고 그다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남북 군사 합의하고 이러는 이제 신햇볕 정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이 우리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요즘은 북한으로서는 아주 꽃놀이패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꽃놀이패. 마음대로 우리를 조종하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뭐 이 보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만 나라와 나라 관계도 유추할 수 있는데 인간관계에서 남한께 이렇게 녹록하게 보이는 게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만하게 보이는 거가. 프랑스 사람이 얘기한 거죠. 뭐 아무리 뭐 관계가 좋다 그러든 남의 발밑에 깔릴 필요는 없다. 인간관계 그것도 요체라고 봅니다. 함부로 우리가 이제 쉽게 너무 대하면은 그러면 그거 이제 우리를 무시하게 되죠. 그게 지금 이제 중국과의 관계도 최근에 이렇게 관계가 악화된 걸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런 그 지나치게 자기를 하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런 대우를 받는 거잖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국민들을 뭐 또 집권 세력이 국민을 대하는 것도 그렇게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니까. 글쎄 뭐 설령 그렇게 하겠습니까만도 네. 그 전에 비하면은 조금 뭐 거짓말 많이 하고 또 사실 아닌 거 하고 이렇게 말 많이 바꾸고 이런 것들을 보면 참 국민을 이렇게 아주 존중하고 신중하게 대하는 그런 태도는 좀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염돈재 차장님의 글을 본 게 이 국정원 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 본 게 저 기억에 남아있는 게 문화일보 네. 심청 인터뷰 네. 그 다음에 뉴데일리 심청 인터뷰 네. 뉴데일리는 참 글을 잘 썼대요. 그게 길을 아마 송호근 기자인가 이게 네 그렇습니다. 기자인데. 그 다음에 또 월간 조선에 또 네 월간 조선에 또 제가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하신 걸 읽었거든요. 네. 저도 이제 그 문화일보에 하신 그 심청 인터뷰는 하도 인상적이라 가지고 그걸 요약 정리해 가지고 공병호 TV에서도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이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그러면 한 번 더 말씀해 줘요. 정식 명칭이 누가 언제 어떤 법안을 발의를 한 겁니까? 8월 4일 날 민주당 김병기 의원 등 50인이 이제 김병기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그래서 국가정보원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국가정보원법 전부 개정안. 네. 8월 4일 날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의원을 비롯한 50인이 전부 야, 이게 뭐 그 느낌 자체가 이미 전부 내용을 상세히 안 보더라도 전부 저는 대공업무만 굉장히 대공업무하고 그다음에 또 이 명칭 변경 명칭이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국정원 원장 하시는 박지원 원장이 가실 때
참 제가 그런 방송도 그렇게 오로지 국가만을 위한 뭐 이런 방송도 내보내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번에 직무 가운데서 뭘 축소하거나 뭘 폐지하려고 하는지 우선 핵심을 딱 이야기해 주시고 그다음 또 상시하게 설명해 네,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이 중요한 내용이 다섯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정원의 직무 범위 축소. 그건 맞아요. 직무 범위 축소. 그게 이제 대공수사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대내외 통제를 강화하는 거. 국회의 통제도 강화하고 감사원의 통제도 강화하고. 그다음 세 번째는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기밀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 공작이라든가 이런 기밀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국회 정보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감사원에도 마찬가지고 그 정보 요청할 때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회 정보위원회 3분의 2가 요청할 적에는 아무거나 다 주게 돼 있고요. 감사원에 대해서도 뭐 비밀 공작, 무슨 뭐 대북 공작 이런 거저 자료도 다 주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치 개입 거기에 대한 벌칙을 이제 대폭 강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칭을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대외. 대외.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렇게 그런데 개칭을 했습니다. 이제 상식적으로 뭐 많은 지식을 갖지 않은 사람이라도 지금 말씀하신 그 정보나 대내외 통제 강화, 그다음에 정보 범위 축소죠. 정보 그러니까 정보 공개 공개 범위 범위 확대입니다. 확대죠. 확대죠.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국가정보원이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그러니까 거나 엄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될 일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국가정보원의 실질적인 업무의 성격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다 외부에서 원할 때는 그냥 다 공개하라는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국가정보원이 없어져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비밀 없는 비밀 정보기관이 되는 겁니다. 비밀 없는 비밀 정보기관이 정보기관. 되는 겁니다. 비밀이 없는 정보기관 그럼 정보기관이 아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행정기관도 마찬가지죠. 정보기관의 특성이 없어지는 거죠. 원래 정보 업무라는 것이 합법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하려고 하면 외교하려고 하면 외교부가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정보는 국제사회에서 어딘가 이제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그러면 모든 나라가 다 자기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할 거 아닙니까? 전번에 보니까 CIA나 이런 조직들도 그냥 이스라엘도 감청하고 뭐 독일도 감청하지 네, 않습니까? 그렇게 수사한다. 하죠. 네. 그러니까 우방국도 자기 감청하지 국가를 않습니까? 위해서는 할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일정한 부분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가. 서로가 인정해줘서 그 양해 하에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서로. 또 부분적으로 아는 것도 또 서로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정해 주고 있는 게그 부분적으로 비합법적인 활동도 인정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이 바로 정보기관의 역할이거든요. 그럼 이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국가정보원이 개정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그걸 이제 다섯 개를 반복하면 할수록 더 좋으니까 다섯 개를 좀더 상세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그럼 저는 우선 가장 충격적인 것이 국회의원 3분의 1이 요청하면은 국가정보원의 어떤 정보도 공개한다는 거네요. 네, 그 그런데 말이 되지 공개하는 않을까요? 것이 이제 대중한테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정보위원회한테 이제 공개하는 아니, 겁니다. 정보위원회도 그게 어떻게 비밀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 비밀되기가 어렵죠. 그 비밀 유지되기가 어려운 거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원들이 이제 정치인들이니까 언론하고 이렇게 관계 뭐 이런 걸좀 시선을 끌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또한 가지 위험한 것이 뭔가 하니까 이 비의도적으로 원하지 않았는데 많은 정보를 읊다 보면 이게 신문에서 읽은 건지 정보원에서 그 보고를 받은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의원님들 왜 정보 많이 안 내느냐 이러면 저희가 의원님들의 보안 의식이라든가 애국심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의 기억력을 저희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사람들이 다 기억이 희미하죠. 그러면 중요한 것도 발설하게 되고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아, 이게 어디서 수집한 정보다 이런 것을 다알 수가 있죠.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 네. 우선 그 다섯 개를 하나 좀 중요한 부분, 뭐, 시간은 오늘 충분하니까 말씀을 좀해 주시죠. 네, 직무 범위 축소인데 직무 범위 축소는 네 가지를 직무 지금 범위 축소. 축소를 했습니다. 뭔가 우선은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요. 간첩 잡는 일 폐지하는 겁니다.
반국과 사범 수사하는 것도 폐지하고요. 간첩을 그러면 안 잡으면 대공 수사 범위를 축소하면은 간첩은 누가 잡습니까? 경찰이 잡으라는 거예요. 경찰이 어떻게 간첩을 잡겠습니까? 경찰이 그러니 그때까지 2000년대 들어와서 간첩을 42명을 잡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서 90%를 국정원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경찰에 넘겨주겠다, 경찰만 잡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간첩이라는 것이 굉장히 장기간 수사가 필요하고 네, 또 그렇습니다. 특수 수사가 필요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좀 은밀한 수사가 필요한데 네. 그 경찰이 그걸 어떻게 수행하겠습니까? 그리고 경찰은 또 동기도 없지 않습니까? 다른 수사를 하는데 인력을 투입하면 표가 날 건데 그건 오랫동안 어떤 경우는 뭐몇 년도 수사를 해야 간첩을 잡을 수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찰이라는 건 원래 공개 조직이거든요. 예. 비밀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개 조직이기 때문에 공개 조직에 적합한 일을 하는 겁니다. 치안을 유지하고.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 있지만 이 무슨 간첩 수사 이런 것들, 안보 사범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만 맡긴 나라는 불과 한열 나라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나라들은 뭐 적대 국가가 아예 없을 거고, 현실적인 안보 위협이 없는 없는 나라는 그렇게 하는 나라고,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뭐 전쟁 상태, 전쟁이 휴전 상태니까, 저기 보니까 뭐그 중간에 보니까 국정원법을 개조해서 국정원 역량을 무력화할 의도를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그게 정확한 표현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의도가 뭐 무력화할 의도인지 아니면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결과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의도를 가졌든 갖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냥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결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같이 잡지 못하게 만들고 잡지 말라는 얘기죠. 잡지 말라는 이야기가 솔직한 네, 표현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공 수사권을 배제하기로 하였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찬양하고 고무죄, 거기에 대한 이제 수사는 못 하고요. 수사권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하니까 찬양 고무죄 이 수사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간첩들, 그다음 반국가 사범의 어떤 그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많은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국가 사범에 대한 동향 조사를 일체 하지 말라는 이야기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찬양 고무죄 이제 그런 것도 하지 마라. 그다음 또한 가지 아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공 사범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국가 안보 사범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데 북한하고 연계가 되지 않은 이런 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연계된 근거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보 사범 중에서 북한하고의 연계관계를 밝히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겁니다. 수사를 해도 수사 막바지에서 밝힐 수 있는 이제 그런 건데, 그게 밝히지 않은 것은 정보 수집하지 말라는 거니까 바로 간첩이라고 확인되지 않은 사람, 그런 데 대해서는 정보 수집하라 말하는 얘기가 똑같거든요. 아주 수집도 못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또한 가지는 이제 국정원 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배제를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국정원의 직무와 관련된 그 국정원 직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스스로 이제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만약 경찰이란다든지 이런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은 그럼 국정원의 조직도 알려져야 되죠. 예산도 알려져야 되죠. 공작망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알게 되죠. 소재지도 다 알려져야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국정원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건 그것도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폐지를 하고 나면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하니까 어떤 종북 세력이라든가, 그럼 반국가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북한하고 연계관계가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해서 국정원의 정보원을 유인해갖고, 그렇고 뒤에서 이제 자기들이 우선 먼저 감시하고 그러고 나서 체증을 한 후에 국정원 직원들 고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이 사람이 북한하고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시작을 그렇게 하다 그렇지, 보면 나중에 예. 연계가 안 됐다 그러면 그건 이제 그 직권남용이 되고 불법 감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런 게 한두 번 생기면 국정원 직원들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하죠, 못 네. 하죠. 사람이 그래서 본능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국정원 그 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넘기는 것이 뭐 그리 큰 문제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걸로 생각하면 아주 큰일이지.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르시니까 뭐 그냥 뭐 국정원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던 것을 경찰에 넘겨주는 거겠지. 이 정도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걸 보면 뭐 4.15 총선의 그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문제가 밝혀지지 않으면 뭐 이게 다 그냥 입법 과정을 통해서 다 땅땅땅 하면 다 통과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체제가 바뀌는 거네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오늘 뭐 여러분 방송 보시면 체제가 바뀌는 거죠. 국정원이 간첩을 못 잡게 하는 거니까 참 보통 일이 아니네. 대책이 없는 겁니다. 예, 정말 참. 예,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오늘 이걸 보시면은 국회가 개원이 되고 나서 5월 말이죠. 나고 나서 그동안 수많은 그 입법들이 나와서 예, 그런 뭐 세금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또 이 국정원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체제의 근간을 지키는 문제와 또 관련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지만 참 이 문제가 참 대단하네요. 예. 제가 조금 한 가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예. 아까 북한하고의 연계관계가 그 없는 경우에는 이제 정보 수집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하니까 90년대 초에 그 전에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그때 그 연계됐던 예, 그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이랑 산호맹 사건 그때 39명이 구속이 되고 한 300여 명이 그 조사를 받고 이랬던 큰 사건입니다. 건국일의 최고의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도 그때 그 산호맹 사람들이 북한하고 연계관계가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런 수사를 전혀 정보 수집을 못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그 이석기 의원 그 내란 선동 사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북한하고 연계관계가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데 대한 정보 수집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키냐 이거예요. 정말 참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께서는 참 그런 걸 모르시거든요. 또 나라 지키는 것은 그저 큰 걱정 안 하고 대강 지키게 하는 것이 그 좋은 나라 아닙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네. 해왔으니까. 그렇게 해왔으니까 설마 그런지 몰랐죠. 그런데 요즘 이렇게 하는 걸 국민들이 잘 모르시죠. 뭐 어떻게 잘 되겠지? 뭐 그렇게 하겠어?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가지는데 그게 참 걱정되고 답답하고 이런 그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서도 우선 가장 고민하시는 게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는 제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이제 뉴데일리하고 월간조선 인터뷰를 읽을 때도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전하는 것은 아주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그 뭐 얘기를 표현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이라고 얘기하지만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관은 아니고 이미 경찰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정원이 있는 것은 폐지하고. 폐지구나. 네, 폐지 이렇게 되는데 이제 또 이관하고 조금 다른 점 뭔가 하는 이관이 좀 또 문제가 있는 것은 뭔가 하니까 만일 이관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법 그 거기다 전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 이유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경찰에 이관한다고 되는데 이관하면 그냥 업무를 이관하는 게 아니거든요. 파일도 이관했죠. 예를 들어서 암호 해독을 한다 그러면 암호 해독 용원도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다음에 또 감탄 무슨 간첩 통신망 같은 거 이런 거 방탐하는 그런 장비도 같이 이전해야죠. 완전히 와야 되겠네요. 완전히 와야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대공 업무가 완전히 와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저 국민들도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지금 간첩이 북한 간첩의 90%가 그 중국이라든가 제3국을 통해서 외국을 통해서 침투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침투하는 징후를 발견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 사람의 나중에 기소를 해서 체증을 하는 것도 그렇고 외국에서 다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에는 해외 정보망이 없고 해외 주재원 요원이 없습니다. 경찰 주재원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인터폴 체제 하에서 그런데 연락관으로 가 있는 것이지 거기 가서 무슨 법 집행 활동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해외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어떻게 해서 그걸 하느냐. 박지원 원장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원이 도와주면 좋은 것 같다 그러는데 뭐 국정원이 도와주면 경찰을 도와주면 된다 그러는데 그 얘기가 안 되는 것이 국정원이 수집한 그런 정보들은 대부분 비밀 출처를 통해서
또 외국 뭐 이제 기관하고 또 했던다든지 이런 그 특수정보망을 통해서 수집한 정보인데 그걸 경찰에 넘긴다 그러는 것은 바로 그 조직의 비밀을 시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도저히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북한의 이제 휴민트라든지 이런 종류는 이제 운영이 거의 불가능한 거네요. 네,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 지금 경찰도 하기 어려운 것이 간첩간의 정보라는 것은 뭐 통신, 그다음에 기술 정보 수단을 수취한 거 이런 것도 있고 뭐 저기 공작원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 뭐또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경찰이 지금 갖고 있지 않거든요. 앞으로 하면 되느냐는데 경찰이 해외 가서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간첩이 90%가 이제 해외를 통해서 침투를 하는데 그 90%를 다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는 거죠. 예. 참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그러면 사실상 뭐 이제 적대국을 지금 앞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뭐또 다른 사람들은 적대국이 아니고 우호국으로 생각하겠지만 간첩을 잡는 그런 기능을 국가 차원에서 그냥 거의 방치 내지 폐지한다 이렇게 봐도 크게 무리가 없을 예,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또 경찰이 해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찰에는 지금 그 대공수사 그 안보수사 심의위원회라는 게 설치해 있습니다. 시민단체, 변호사, 무슨 뭐 일반 시민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심의회가 있는데 안보수사 심의회 안보수사 심의에. 심의회가 있는데 간첩이라든가 그다음에 아니면 반국가 사범 이런 수사를 하려고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비밀 얘기가 해야 되는데, 그게 다 밝혀지거든요. 근데 난 경찰이, 뭐 아무리 어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런 안보수사 심의회라는 걸 설치했다는 자체가 아예 간첩 잡지 않겠다는 그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의 선언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예. 사회 시민단체들이 들어오면 뭐 그게 다 시민위원회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다 거수기일 거고 또 거기에 불순한 사람들이 들어있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생기는가 하니까 국정원 이제 간첩 안 잡습니다. 경찰이 지금 아직 수사 역량이 안돼 있지 않습니까? 수사 수사 역량이 심의위원회 돼 갖고 그래 됐죠. 또한 가지 뭔가 검찰 공안부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공안검사, 공안 공안부. 검사가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참 오랫동안 이렇게 장기 근무하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검찰이 그이 정부 들어오고 나서 한 최소한 20가기 공안검사들이 한 25%나 30%가 축소가 됐습니다. 업무도 그렇고 다른 업무를 많이 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거기에 있던 베테랑 그 수사관들 또 검사들이 단둘이 전보를 냈습니다. 그러면 국정원 못해, 경찰 못해, 검찰 못해. 그럼 누가 잡습니까? 안보에 큰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간첩 잡은 게 무슨 뭐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경찰이 잡은 건 3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3명 잡은 한 사람당 그 경비를 한번 따져보자.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냐? 그러고 검찰 잡지도 못하는데 뭐그 있으나 마나 한건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우리 그 대공 체제가 국정원 그 주도하에서 참 단단히 돼 있었기 때문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북한이 많은 간첩을 내려보냈지만 그 간첩이 하나도 여기서 정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보지 안 내본 못했죠. 거지. 만일 이게 느슨해진다 그러면 앞으로 북한에 있는 북한 공작 요원들이 직접 나와갖고 여기 있는 이제 조직원들 이런 걸 지도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얘기 하다 했으니까 그래 뭐 지금 간첩 못 잡는데 뭐 그거 좀 없어도 괜찮냐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 보십시오. 스위스가 전쟁을 하기 위해 갖고 민방위 체제를 그렇게 강력하게 유지하고 맞습니다. 있습니까? 결국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전쟁을 방지하는 거죠. 간첩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첩. 우리가 저 대공 수사 체제, 대공 그 방어 체제가 탁 탄탄하게 돼 있으면 북한이 감히 그런 염두를 못 내는 거고 그게 허술하다 그러면 단방 그쪽으로 뚫고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게 걱정입니다. 아마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신 분 가운데 냉전 체제하에서 그런 체제를 지킨다는 그런 의식이 가졌던 사람들은 굉장히 위기 의식을 느끼겠지만 좀 젊으신 분들은 뭐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요즘 가장 또 어려운 것이 뭔가 하니까 우리나라에 한뭐 제가
이 성함을 이렇게 드는 것은 좀 모호해서 그렇습니다만 아주 책임 있는 정치인이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철이 없죠. 그리고 젊은이들은 설마 우리가 북한에 먹히겠어?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안보 체제는 내부로부터 와해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뭐 이미 그런 징후가 아주 뭐 농후한 정도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 개정안에서 또 이제 국정원의 대내 통제, 네. 이게 이제 검찰에 대한 무슨 항상 그 분들이 많이 하는 무슨 민주적 통제, 네. 뭐 이런 거와 똑같은 개념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를 해야겠다. 마찬가지로 국정원에 대해서도 민주적 통제를 해야겠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통제 대강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 통제가 있고요. 정보위원회를 통한 통제입니다. 그럼 감사원의 통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 내부에 통제가 있습니다. 정보감찰관이라든가 관찰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제 동원해서 하는 건데요. 국회 통제는 뭔가 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신안보 분야 정보 수집 시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라. 국회에. 예. 그러니까 정보 수집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정보기관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승인을 받으라 그러죠. 그다음 정보활동 기본 지침을 수립할 적에도 승인을 받으라. 그다음에 하지 말라는 국회 정보위원회가 추천한 인사 두 명 가운데 정보감찰관을 임명하라. 정보감찰관은 것이 이제 국정원 내부에 감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국정원의 경험이 근무 경험이 없는 사람 중에서 국회 정보위원회가 두 사람을 추천하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정보위원회 그 정보감찰관이라는 사람은 원장보다도 국정원의 속살 내부적으로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국정원 전혀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일을 잘 못하잖아요. 그럼 또 밖에서 우르르 사람들 데리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고난으로 봐서는 국정원의 메인 서버까지 다 열어볼 수 있는 그런 고난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리고 정보활동이라는 것은 이 비정형적인 이런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특히 또 성과 확실히 예상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많은 수많은 항상 상황이 바뀔 거고 네, 상황이 바뀌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과감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자율권을 가져야죠. 그런데 이렇게 통제가 강화가 되면 어떻게 실무자들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결국 박지원 의원이 저 전 의원이 갈 때 뭐 그런 걱정을 했죠.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역할을 참. 그다음에 이제 감사원의 통제. 감사원의 통제 이때까지는 감사원이 국정원의 예산 같은 것을 이렇게 심사하고 결산하고 이러는 것들을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항들, 뭐 대북 공작이라든가, 뭐 공작원에 관한 사항들, 해외 거점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정보를 요구할 적에 거부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완전히 감사원이 요구하는 것은 다 주게 돼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비밀 없는 정보기관이 되죠. 네, 비밀 거예요. 없는 비밀 정보기관이 되죠. 더더구나 이제 그 통제가 그냥 그것은 비밀 누설, 이런 거 그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보 업무라는 것은 비정형 업무, 비정형적인 업무. 같은 패턴이 있고, 같은 게 없고요. 그 다음에 과감하게 또 도전해야 되고. 예. 뭐 무슨 저기 반드시 성과가 있을 거다 하는 것들 예측하기도 어렵고요. 그 다음 뭐 비용 편입 분석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감사원이 만약 감사를 하게 되면 뭐 하겠습니까? 감사원은 다 비용 편입 법규의 준수 그렇죠. 여부, 또 성과 여부, 그럼 또 뭐 이런 것들 확실한 전망이 그 있으면 건 아니냐. 대량화 해가지고 예. 숫자를 따지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국정원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독창적으로 과감하게 일을 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국정원은 위축돼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 국정원은 자율적으로 뭘 하나도 할 수 없는 식물정보원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식물검찰총장에다가 네. 식물국정원이 나오겠는데. 근데 이제 특히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해외
정보기관들하고 공조가 불가능해지겠네, 이제 원천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보를 주면 저쪽에는 정보가 누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염려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그 일부 정부 때는 그걸 잘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미국하고도 이렇게 우리가 긴밀하게 활동을, 긴밀하게 협조를 해왔지만 어떤 정권에 따라서는 국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조금 그 북한 정보라든가 이런 예민한 정보를 흘리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협조를 끊죠. 정보 제공을 끊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이게 한국의 정보기관은 그 정보 공개 범위가 넓다. 그리고 국회 통제 이렇게 돼서 감사원이 통제하고 다 이렇게 한다 이러면 절대 이제 협조 안 하죠. 그리고 더더구나 이제 공작이라든가 협조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그게 자기 알려지면 생명하고 관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국정원에 협조했다는 것도 뭐 10년, 20년 두고도 그렇죠.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절대 응하지 않죠. 그러면 공작원 모집 같은 것도 매우 어려워집니다. 근데 보시면 뭐 왜 이런 법을 하는 것 같습니까? 보시게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은 공식적으로 이렇습니다. 권력의 분산을 통해서 견제 군영을 달성하고 그래서 바로 권력 남용을 방지하겠다 하는 거 하고 그럼 두 번째로는 박지원 원장이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흑역사 청산을 위해서 국정원 계획했다 그러거든요. 흑역사 청산을 위해서. 근데 지금 권력을 무슨 분산해갖고 경찰하고 국정원이 나눠서 갖고 있는 대공수사권을 그걸 경찰에 몰아주는 것이 그게 무슨 권력 분산이고 무슨 권력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흑역사 청산한다 그러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경찰 계시는 분들한테 참 미안한 얘기인데 흑역사 하면은 국정원보다는 그렇죠. 경찰이 여러 가지 더 어두운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난 그 30년 동안에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의 문제가 생긴 것은 딱 한 건입니다. 딱 한 건 이제 2014년인가요? 유우성 간첩, 유우성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서울시청 관련. 예. 예. 그 사람이 북한에 거주하던 중국인입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이 이제 위조를 해갖고 그래서 탈북자로 해갖고 들어와갖고 여기서 저기 서울시청 공무원이 됐거든요. 그런 사람이 중국 들락날락하고 북한 들락날락하면서 그 탈북자들 뭐 몇 명 명단 이런 거 또 북한에 제공했거든요.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다음에 이제 증거 채증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그 출입국 기록 중국에서 출입국 기록 이런 것들을 중국 그 쪽에서 있는 사람들을 협조자를 통해서 받았는데 그게 가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 직원이 그걸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 생각에는 의도적이라는 것보다는 그렇게 협조자 하는 사람들이 속인 것을 제대로 감독을 못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 들고 의도적으로 요즘 무슨 뭐 인권 문제 그렇게 있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흑역사 청산하겠다고 그래서 아 경찰 보십시오. 지난 그 금년에만 해도 무슨 탈북이요 뭐 이렇게 성폭행 사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흑역사 청산을 한다면서 국정원에 있는 그 수사권을 경찰에 몰아주는 것이 그게 무슨 흑역사 청산입니까? 사실 뭐 우리 역사에서 보면 뭐 경찰이라는 것은 그 소위 정치 권력이 항상 그 수하 노릇을 충실히 했죠. 네, 그런 그 과정에서 이제 부작용들도 많고 뭐 지금도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은 뭐 사실 검찰이라는 데는 일반 서민들하고 별로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라고 하면 뭐 이제 높은 사람들, 거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좀 노심초사하는 일을 많이 하지. 일반 서민들이야 뭐 평생 가면 무슨 검사 만날 일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권력을 그냥 경찰에다 왕창 몰아주면 서민들이 앞으로 얼마나 고단해지겠냐. 저희들은 뭐 이렇게 자유당 시대를 예. 이렇게 잘 고교 다니고 이럴 적에 이제 자유당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그 경찰의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알거든요. 사실은 우리 경찰 요원들하고 대공 요원들은 국정원 요원들하고 참 친합니다. 서로가 다 참 동고동락하고 또 같은 아픔 겪고 이렇게 지나와서 참 우리 직원들은 경찰에 대해서 어떤 얘기하는 것을 참 그 꺼리고 그걸 또 하지 않기를 원하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나 사례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을 하니까 저희가 이렇게 참 미안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라가 참 어쨌든 참 이게 세월이 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무심할까? 나라를 지키고 체제를 지키고 자유를 수호하는데 그런 생각 참 많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뭐 정책학을 전공을 했습니다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정책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의지와 지혜가 결집돼서 참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 게이트키퍼 예.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경솔하게 이렇게 결정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국정원법 개정안도 우리 안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이런 내용인데 국민들 무관심하고 학자들도 무관심하고 지식인들 입 닫고 침묵하고 있고 이래갖고 이 나라를 누가 지켜가며 이 나라를 어떻게 온전하게 지켜가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생깁니다. 뭐 그 같은 차원에서 한 60년 해가 만든 원전 산업 망가뜨리는 걸 보면 억장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산업 하나 탄생하는 거가 그게 기적적인 일인데 그런 산업 하나를 그냥 뭐 그렇게 무심하게 그냥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결정해가지고 그 거대한 산업을 그냥 어쨌든 뭐 의도야 어쨌든 간에 망가지는 거잖아요. 기본 산업 이렇게 원전 생태계가. 근데 지금 보면 제 눈에는 뭔가 하니까 안보 생태계를 무너뜨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원전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부동산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교육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그게 60년, 70년 노력해가지고 그 다 땀땀이 해서 이렇게 쌓아 올린 체계들을 그냥 하나씩 그냥 흩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군 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용맹스럽고 가장 잘 훈련된 그런 군대라고 이렇게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군기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참 이게 대한민국 군인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고요. 또 안보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보체제, 대공체제도 마찬가지고 안보체제도 마찬가지가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견고한 안보체제를 갖고 있던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라를 지켜왔는데 이게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한꺼번에 무너지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우리 국정원 직원들, 전직 직원들은 그거 참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이제 오비들 이렇게 국정원 출신들 만나시게 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걱정이 크겠네요. 네, 아주 걱정이죠. 그리고 아니까. 네, 아니까. 아니까 보이고. 네, 그렇습니다. 보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가 흔히 그냥 짐작할 수 있습니까? 예상 가능하니까. 지금 우리 회원들을 가입한 사람들이 그 1200명인데요. 그 1200명이 다 연금 갖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얼마나 큰 위기감을 느꼈으면 10일 동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겠습니까? 참 그 사정을 잘 아는 국정원 그 전직들은 참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조직에서 명칭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칭이라는 게 조직의 정체성도 규정하고 조직이 뭘 향해서 나아가는 조직인가라는 부분들도 규정을 하는데 이제 국가정보원이라는 조직에서 대외안보정보원 하니까 무슨 그 경제연구소 이름 비슷하게 들리는데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 잘 아시겠지만 어떤 정부의 조직이라는 것은 바로 그 조직 명칭은 바로 그 기관이 하고 있는 일을 명확하게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훈처가 있으면은 예. 국가보훈처가 있고 그다음 서울지방보훈처가 있거든요. 예. 이래서 그게 뭔가 하나는 중앙이고 하나는 지방이다 이렇게 얘기. 딱 명칭 자체가. 그렇죠, 명칭 자체가. 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예. 예.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무슨 그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 명칭이 그걸 나타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국가정보원이라는 것은 이 국가라는 거 사람들이 뭐 권위적인 그런 얘기에서 국가 뭐 왜 꼭 써야 되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보기관이 여러 정부에 있는 각 조직의 그 부처의 정보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보기관들이 뿔뿔이 갖고 정보를 갖고 있으면 통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합하게 만드는 것이 최고 정보기관이고 중앙 정보기관인데 그래서 거기다가 그런 최고 정보기관을 이름을 붙일 적에 내셔널 아니면 센트럴
그렇게 붙이거든요. 그럼 이제 미국 같은데 옛날 센트럴 인텔리전스 에이전시 하는 것이 바로 부분 정보기관들, 각 부처 정보기관들 다 통괄해서 종합하는 이런 역할을 해서 센트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지금 저기 미국의 DNA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그것도 바로 National이 그래서 붙은 거거든요. 붙었구나. 그런데 국정원에 지금 국가정보원, 이런다, 바로 그런 것들을 정보기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그거 보면, 아,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딱 거다. 말씀명 필요 없이. 그렇죠. 말씀 필요 없죠. 최고 정보기관이다, 아니면 국내 정보 다 들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지금 대안보정보원이다, 그러면은 미시아에 같이 해외 문제만 다루는 정보기관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은 사람이 참 무식한 사람인데, 뭔가 하니까 안보정보원이라는 건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데는 거의 안보라는 의미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중으로 무슨, 이중으로 이렇게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고 대안보정보원이다 이러면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그거 보면, 아, 국내 정보를 할 적에 시큐리티 많이 쓰는데, 이것도 대외라고 쓰니까 혼동 오죠. 제가 어디 조선일보 조선 월간조선 인터뷰 예. 하면서 그랬어요. 사상가 이름이라고. 그랬더니 그왜 사상의 이름이라니까 앱이 성도 따르지 않고 그랬어요. 또 돌림자도 따르지 않고 되는 대로 막 지은 거, 개똥이 같이 지은 거. 이것이 사상아 이름 같은 거다. 그런데 지금 이 하대로 일을 한다 그러면 또 사상가 이름. 그거 보고 나서 정체성을 알수 없는 그런 이름이 되거든요. 참, 그 나라가 참 이렇게 참 어떻게 이렇게 허물어지는지 정말 참 딱하네요. 이게 이제 어떤 걸 만들기는 어려워도 이렇게 허물어뜨리기가 쉬운데 도대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지금 정전 상태지 않습니까, 나라가.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 끊임없이 그 핵을 가지고 그냥 재래전부터 시작해서 언제든지 그리고 어떻든 간에 죽기 살기로 주한미군을 철수를 시켜가지고 또 일본하고 또 그냥 적대감을 만들게 해가지고 그냥 어떻든 간에 먹어야겠다 생각하는데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걸 동의를 안 하는 사람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사회. 네, 그렇습니다. 참, 일본하고 관계도 말이죠. 김일성과 일찍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각근 전략이라고. 갓을 이렇게 하는 게 양쪽 끈이 있는데, 한쪽 끈이 미국이고, 한쪽 끈이 일본이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미국도 할 필요 없고, 일본이든 미국이든 하나만 끊어놓으면 갓은 이렇게 벗겨지기 마련이다.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면 한일 관계도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자, 이제 제가 광고를 하나 드리고, 이제 세미님이 오셨으니까 안심이 되네요. 세미님이 없으니까, 여기가 완전히 그냥, 토론장이 이제 물들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제 이게 그 경찰관이 계시거든. 저기 세미님이라는 분이 경찰입니다. 오셔가지고 자정을 좀 해야지. 자, 이 참, 어쨌든, 좀 지금 편안하게 사셔야 될 나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두 가지 잠이, 나라 걱정도 잠이 안 오고, 또한 가지는 이 1200명이라는 우리 전직들이 정말로 이렇게 정성을 모아서 이렇게 또, 같이 이제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그래서 늘 그리고 참뭐 이런 걱정입니다. 저 알리실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바로 전화 주시면은 또 인터뷰도 주선하고 뭐 저희들 도울 수 있는 게딴게 없고 이렇게 알리는 데또 힘을 다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쭉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문제도 좀 이야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늦게 들어오신 분들 정리가 안될 테니까 또 핵심은 또한번더쭉 말씀해 주시고, 예. 그걸 이렇게 또한번더 이야기해 주시죠. 지금 국정원법 개정안이 그것도 이제 몇월 며칠 누가 이걸 또 다시 한번 해가지고 한번 딱 요약을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린다 8월 그러면 4일이죠. 8월 4일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50명의 민주당 의원이 이제 참여한 그런 국정원법 전부 개정안입니다. 일부 개정안 아니고 전부 개정안. 전부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돼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는 다섯 가지 중요한 내용을 포함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정원 명칭 바꾼다는 거하고. 명칭 변경. 네, 명칭 변경. 두 번째는 직무 범위 축소. 직무 범위 축소. 세 번째는 이제 정보공개 범위 확대. 정보공개 범위 확대. 네, 정보 공개 범위 확대. 그다음에 예. 그 외부 통제 대내외 강화. 통제 강화. 네, 그렇게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니까 국정원 직원들의 범죄에 대해서 그 범죄 그 형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국정원법이 총 이제 새로운 국정원법 변부 개정안이 보면 27개 조입니다. 예. 그 중에서 6개 조가 국정원 직원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권력기관이라고 해서 뭐 검찰도 있고, 그다음 또 세무서도 있고, 무슨 뭐 감사원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기관, 경찰도 있고 여러 기관인데 자기 직원의 그 어떤 범죄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그런 게 감사원이 딱 하나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징역 한 3년 정도 이렇게 하는데 국정원은 지금 정치 개입한다거나 직권남용할 거에 징역이 지금 원래는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런 공무원 일반적인 공무원 범죄라고 하는 3년 정도거든요. 7년이 되는데 그걸 또 10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공소시효도 지금 그 10년인 공소시효 있는 것이 20년으로 늘렸습니다. 20년이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사형범죄의 공소시효가 25년입니다. 무기징역 범죄 그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그거보다도 훨씬 높은 그런 공소시효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슨 안보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무슨 범죄자 범죄다 취급을 하고 범죄성을 가혹하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헌법상의 형평의 원칙에도 저는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국정원의 명칭 문제도 이제 아까 그냥 그것이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는 것들,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런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 30년 동안, 최소한도 국가정보원이라고 한 후에 20년 동안, 국가정보원 참 좋은 브랜드가 되어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NI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하는 그 기관은 국제사회에서 아주 그 널리 알려진 이름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1990년대 초부터 북한 핵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많은 나라들이 북한 핵 문제에 이제 글로벌 이슈가 됐으니까 근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뭐 그 나라들이 북한에 대해서 완전히 뭐 할 수 있는 그걸 데스크를 둘 수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늘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도 북한이 무슨 무기 밀수도 하고 그러니까 마약도 밀수도 하고 별 그 나쁜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갖고 사람 남의 나라에 와서 저 김정남도 죽이고 예.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 각 나라들이 다 북한에 대해서 엄청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북한 관계 정보는 국정원에서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이제 국정원 같은 기능이 이제 대화를 해가지고 만일 간첩 활동들이 원활해지면 요인 암살 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물론이죠. 그건 물론이죠. 나는 가끔마다 방송하다 그런 생각 하거든요. 이게 뭐 북한에 대한 좀 이렇게 적대적인 정보를 많이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사람들은 요인을 암살도 충분히 나나 가능하겠다. 그냥 와서 그냥 죽이면 죽인 거잖아. 지금 같은 체제라면은 만일 앞으로 이렇게 지금 국정원법 개정한다 그러면 암살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서 테러, 수틀리면 와서 폭파하고 어디 가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시범 케이스를 한번 보여줄 수 있겠죠. 보여줄 수 그러니까 있죠. 그럼 국민들이 공포심이 생기죠. 유튜브들이 많이 있는데 유튜브들 가운데서 남다리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항상 자기 그 유튜브 채널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 하면 그냥 시범적으로 예. 옛날 그 저 김정일이 조카하던 이한영 씨 그렇게 하나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위축이 되죠. 그래서 그 공포감을 조성해가지고 타인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그게 바로 거잖아. 테러 아닙니까? 네. 그게 테러죠. 그러니까 국정원과 같은 조직들이 건실하게 운영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요인 암살이라든지 그 다음에 악의적인 그런 활동을 못하도록 방지했는데 그거는 물과 공기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그 고마움을 모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한영 사건 같은 건 그거는 이제 사람을 잡지 못했습니다. 잡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황장 없이 암살하기 위해 그 사람들 나왔다고 다 잡혔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잡히니까 이런 것들을 못하지
그런 거 와서 쉽게 이하는 거 사건 같은 거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면 많이 하죠. 북한도 이제 그렇게 하나 발견이 되면 엄청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생기니까 못 하는 거죠. 사실 유튜브를 하면서 그런 걱정을 하거든요. 그럴 겁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뭐 개인적으로 무슨 뭐 아주 재력이 있어가지고 뭐 바디가드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뭐 스튜디오에 다 무슨 보안 장치가 돼 있어 그 열도도 못 잡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충분하게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김정은을 뭐 어떻게 뭐 이게 저기 비난했다든가 이래 갖고 그거 하고 뭐 모르게 죽이는 거죠. 와서 그건 충분히 가능한 거죠. 예. 그런데 북한에서 그걸 못하는 이유는 발각될 될 걱정 때문에 하거든요. 못하는 거거든요. 발각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하죠. 네, 그러니까 참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도 야 이거 참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죠. 아, 지금 같으면은 뭐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 국정원이 그 해외에서 그런 어떤 걸 이제 간첩 그 혐의자 들리는 사람들 그걸 못 하고 나면 그럼 북한이 마음 놓고 이제 공작원을 파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통상 이제 조직의 장이 되면은 그분이 뭐 어떤 출신이 간에 조직의 장이 되면은 그 조직에 들어가면 그 조직을 잘 보존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전면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 같은 걸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 같은데 현재 박지원 원장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그 국정원장뿐만 아니라 전에 대통령도 말이죠. 그 김영삼 대통령 국정원 폐지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손 안 댔죠.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었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 국정원 해외 정보원을 개편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유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와서 막상 해보니까. 정권을 이렇게 유지하다 정권을 이렇게 해서 일을 하다 보면 아 이거 하는 일이 꼭 필요한 일이다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하고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을 꼭 필요한 거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원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왔을 때는 국정원을 개혁해야 되겠다 하고 왔는데 보면은 왜 자기들 생각하는 개혁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상세하게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 바깥에서 보기에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와서 들어보면 아, 꼭 필요한 일이구나 하는 인식이 있어서 그래서 대강 그런 그 과감한 이런 그 개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조직을 망치는 걸. 그런데 이제 박지원 그 원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두고 봐야죠. 여기에 이제 박지원 원장이 임명되고 나서 아주 나이가 많이 드신 한국을 아주 잘 아는 미국 기자분이 한 분 오셨어요. 네. 그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해외에서는 왜 그렇게 정보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 그렇게 정보원 수장으로 가는 걸 자기들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당신이 이해가 되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정보를 알고 모를 것 떠나서 또 정치인이 예, 정보기관에 장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어떻든 수적으로 옳지 않은 방법으로 그냥 권력을 잡은 거지만 입법 권력이 전부 집권 여당이 쥐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다 통과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그 통과시키고 강행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단지 앞으로 이제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있고, 그다음 내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 있고 이럴 때 지금 국정원법 개정안을 해갖고 잘못하면 표 많이 떨어지겠다. 그래 생각하면 그 밀어붙이지 않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국민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국민들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얘기합니다. 국정원은 국민을 지키고. 국민은 국정원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국정원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상황을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이렇게 여기 그 테레비 출연한 것도 우리 국민들 좀 많이 아셨으면
좀 이 심각성을 좀 아셨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을 갖고 나왔습니다. 예, 참 조금 전에 그 나이가 좀 드신 분이 댓글을 남기셨네요. 그 댓글이 죽어봐야 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까지 가면 안 되는데 참 엄연히 적대 국가가 있고 항상 위협하는 세력이 있는데도 가장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국가 정보원을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개정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정부 여당에 그 추진하는 분들 50명이나 된다면서요. 네, 그 50명의 의원이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 국민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이 뭐 설마 그러겠냐 하는데 한번 북한에서 이 세계 정권 중에서 가장 악독한 정권의 하나가 북한 정권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형님, 그 최고 지도자 형도 암살을 하고요. 고모부도 고사총으로 그 다 죽여버리고요. 그러고 밀수하죠. 무슨 마약 거래하죠. 무슨 별 악행은 다 저지른 그런 정권을 그걸 갖고 무슨 천사 대하듯이 그런 사람들의 자비에 의해, 자비에 그 기대서 안보를 이렇게 지킨다고 그러던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마 북한이 그렇게 하겠느냐? 설마 지금 세상에 부정선거에 있겠냐? 이게 다 같은 맥락인데, 그 인간이 뭐 극단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면 중에서 만약 10대 소년, 소녀가 있으면 이해가 되지만 10대 이상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철이 안 든 거라고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안보에 관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 풍신스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아들 그래서 오사카 성을 공격할 적에 이제 와서 우리 이제 화해해서 잘 이렇게 지나자 이래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들이 그 성을 해자들을 이거 다 이렇게 저기 아 메워줍니까? 메워주고 이래서 이제 평화롭게 살자 이랬거든. 그래 바로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 군대가 쳐들어가서 이제 그걸 저기 점령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왜 그 약속을 그렇게 어기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어떤 누가 얘기하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의 말을 듣고 평화를 그대로 와서 평화를 누리겠다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나 싶습니다. 적의 말을 믿고 예.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예. 자는 죽어 마땅하다. 예. 예.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야기라고 합니다. 예. 적의 말을 듣고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죽어 마땅하다. 마키아벨리가 아주 좋아했던 그런 말, 군주론에 나오는 이야기가 세상이 마땅히 이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면 그것도 뭐 죽어 마땅한 거죠. 네. 네, 또 안보라는 것은 조금 더 그 한치의 그 실수, 오차가 있어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안보 체제라는 것은 한번 무너지면 그거 참 재건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럼 국정원 같은 데는 늘 이렇게 이제 간첩망 이렇게 쭉 망을 유지하고 이렇게 감시하던 이것이 그 사람이 끊어지고 그럼 전문가들이 다 이렇게 그 베테랑들이 그 다 이직하고 이렇게 되고 후배가 양성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만일 이렇게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국정원 지금 그 대공수사권을 이렇게 그 폐지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마 그렇게 해서 한 5년만 지나면 그 다음에 그거 회복하는 데는 한 20년 걸릴 겁니다. 네, 조직이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수십 년 걸리죠. 예, 원전을 해체해 놓으면 영원히 어떻게 보면 못 일어날 거라고. 네, 그렇습니다. 이 간첩 잡던 사람들, 그 수사 베테랑 수사관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북한 간첩이라 그래서 무슨 뭐 억압적인 수사를 해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확한 팩트 이런 걸 갖고. 이제 그걸 저기 신문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그 국정원에 이렇게 수사관들은 오랫동안 20년씩 이렇게 했던 20년 30년 했던 사람들은 아 이게 간첩이 이렇게 와서 어디 가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왔다든지 어떤 가장을 해서 왔다든지 얘기하는 것들은 당신 그 어디 뭐 정찰국에 누구의
누구 지도원의 지도를 받았지. 이 정도까지 알면요. 그러면, 아, 이렇게 해서 다, 스스로 이렇게 다 마음 문을 열고. 자백을 하게 되는 거죠. 한 수사관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간첩선이 왔다가 갔는데, 분명히 어디 가서 뭔가 무기 같은 걸 은닉해 놨을 것 같다, 이런, 그런데 그 사람 수사관은 쭉 이렇게 그 인부근을 쭉 그러는데, 여기를 한번 봐보자. 그 봐보니까 거기에 무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은 아주 오랫동안 경험, 이런 것들, 육감적인 경험, 이런 것들이 양성되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남해안으로도 많이 침투했지 예,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남한에 있었던 예, 일입니다. 제가 집이 이제 남쪽에 경남 통영이 돼가지고 그런 뭐그 접선하는 거 그래서 사천에서 비행기가 뜨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렇게 목격하고 했으니까 이게 몸에 배어 있죠 이렇게 그런 그 대공이라든지 이런 예, 그렇죠. 부분들이 그러니까 낭만이 아니라는 거죠 사는 거는 사는 것 자체가 전쟁이고. 세상 가운데서 뭐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사람한테 얼마나 한 번에 그냥 70년을 먹어버리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장사치고. 수사관들이 한 사람 양성이 되려고 그러면 수사관들이 신문 기술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법잘 알아야죠. 조서도 잘쓸수 있어야 되죠. 그거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15년 정도 이상 경력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조종사 양성하는 근데, 네. 똑같은 거예요. 이런 그 유능한 수사관들을 다 버리고 앞으로 이렇게 대공 시대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이제 문재인 정부가 하시는 일이 북한하고의 어떤 교류, 협력을 해서 어떤 북한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터트리는 안보 체제, 대공 그건 그대로 체제를 갖고 하고, 있으면은, 하지 말자는 이야기 아니고 예. 그렇게 하고, 그러나 그가 완전히 별개로 지키는 거, 적을 점탐하는 거는 그대로 계속 해나가야 그대로 되는 거죠. 해야죠. 어느 나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전직 직원들이 이렇게 국정원 출신들이 그 모임은 이름이 뭡니까? 지금, 모임 아직도 그 이름을 조금 저두 개를 병행해 쓰기도 하는데요. 하나는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걱정하는 국가정보원 전직 직원 모임 이렇게도 쓰고 또 회칙에는 지금 만들었는데 짧게는 뭐라고 예, 그럼 짧게 안 합니다. 짧게 안 하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 자꾸 인구의 혜자가 되기 때문에 짧게 함 이거 이름도 길게 해서 예 이렇게 불필요한 사람들이 갖고 국가 회자되는 안보를 것을 위태롭게 하는 국정원법 개정에 반대한 국가정보원 전직 직원들 모임은 그게 이제 회칙에 있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너무 길어서 보통 할 때는 그저 저기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전직 국정원 직원 그 모임 이렇게 하고요.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국민들한테 알리는 거죠. 국민들께. 알리려고 그러면 이제 언론도 출연도 해야 되고, 방송도 나와서 얘기해야 되고, 그다음 또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도 해야 되고, 또 그럼 SNS, 카톡 이런 걸 통해서도 많이 알려야 되고, 또 그다음에 뭐 일간지 같은 데도 광고도 내야 되고, 또뭐 이런 활동을 세미나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하고 만일에 있습니다. 이제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이제 국정원은 거의 유명무실한 일종의 그냥 행정부 기관 하나로 전락하겠네요. 네, 거의 그렇게 될 가능성이, 특히 대공 문제에 관한 한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에서 간첩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 거의 없어지는 거고요. 가요, 간첩 뭐, 잡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다고 그리고 봅니다. 한국 이 땅에는 간첩이 우르르 창궐할 거고. 그렇죠. 그렇게, 북한이 그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약점을 아는데.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 이제 남한에 대한 어떤 공격이라든지 요인 암살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본인들 그렇죠. 그 필요하면. 가능해지죠. 이때까지는 예.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견고한 체제 때문에 불가능했는데 휴전선도 저렇게 열려 있죠. 또그 경계하는 병사들의 그것도 또 상당히 해이해지죠. 뭐 북한이 그걸 노리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또 열심히 댓글도 올려주시고 하시는데, 이제 당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이렇게 저 마이크를 저쪽으로 보시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국민들께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국정원법 개정안은 보통 그냥 하나의 법률의 개정안이 아닙니다. 국가안보의 중요한 한 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항들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국정원법 개정안입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국민들께서 이걸 아시고, 국민들께서 이걸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국정원 직원들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제 국정원을 좀 지켜주십시오. 이거는 국민들의 힘이 아니면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꼭좀 지켜주십시오. 자, 오늘 이제 급히 이렇게 인터뷰를 뭐이 계획됐던 건 아니고 급히 이제 인터뷰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 정확하게 명칭이 그 정부 개정안 국가 국가정보원법 정부 개정안 전부 개정안. 예 국가 정보원법 정부 개정안입니다. 정부 개정안이 지난 8월 4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의원을 비롯해서 50명의 발의를 통해 지금 아마 이제 국회에 발의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직 국정원에서 활동을 평생을 걸었던 분들이 너무나 위험한 그런 법이다. 정말 다섯 가지 측면에서 너무나 위험한 법이기 때문에 이 가만히 있어서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셔서 또 의견도 들려주시고 소개도 하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마치면 이제 8시부터는 그 북한 선교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을 한번 모시고 현재 북한의 기독교 상황이라 이런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